NCT? 쓰레기를 길 바닥에 버리다니?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발로 차서 우주로 날려버릴 테다.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인간 쓰레기가 아니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 우주선, 로켓 등 우주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말하는데, 현 추세로 2030년에는 지금의 3배 가까운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를 돌 것이라고 합니다. 케슬러 신드롬. 케슬러 신드롬은 1978년 나사 소속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 박사가 주장한 우주 재난입니다.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충돌을 반복해 토성의 고리 마냥 파손된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 인류가 지구 밖으로 진출하기는커녕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이 중지됨으로써 GPS, 위성통신 시스템 등의 현대 기술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되어 인류 문명이 1960년대 중후반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케슬러 신드롬이 제대로 터질 경우 일정 궤도를 따라 도는 위성들이 일제히 박살나 위성 궤도 자체가 우주 쓰레기로 도배될 수 있습니다. 이리 되면 인류가 배리어 등의 선체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나 우주 쓰레기를 치울 기술을 획득하지 않는 한 인류의 우주 진출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턴 우주선이 궤도에 안착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이죠. 우주에 나가자니 눈앞의 포탄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날아다니는 고철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궤도에 나간 우주선 역시 파편과 비슷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상대 속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같은 차선에서 서로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던 자동차가 앞에 차를 들이받는 경우라면 상대 속도의 차이로 인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속도의 차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질 확률도 존재하는데 바로 역주행하는 차와 들이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성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주 쓰레기를 막아내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재료공학으로는 초속 수킬로미터로 충돌하는 금속 파편에 대한 우주에서의 완벽한 방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테나나 카메라와 같은 섬세한 부위는 장갑하가 몹시 까다로우며 초속 수킬로미터로 충돌하는 파편을 막아낼 정도로 두꺼운 중장갑을 갖춘 위성은 매우 무거울 것이기에 현대의 우주기술로는 이렇게 무거운 위성을 쏘아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몇십 몇백 톤에 달하는 무거운 위성이 만에 하나 파괴되거나 지구로 추락할 때 생길 위험성을 생각하면 사실상 쏘아올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케슬러 신드롬이 주장하는 재난처럼 지구 궤도가 우주 쓰레기로 가득한 상황이 되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없기에 위성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GPS, 기상관측, 항공유도, 위성통신 시스템 등의 현대기술 대부분이 쓸 수 없게 되어 기술 문명이 1960년대 중후반으로 쇠퇴할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로 쏘아올려지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국 ESA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 수는 6,340개,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는 14,710개, 이 중 실제로 임무를 하는 인공위성은 6,900개, 작동하지 않는 나머지 인공위성은 모두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인류가 65년 동안 발사한 인공위성 1만 4천 개 중 3,500개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위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을 1만 2천 개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으며 4만 2천 개로 규모를 확장하겠다는 장기 구상도 갖고 있는 미놈입니다. 당연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문명 쇠퇴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오염이나 우발적 핵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그것을 해결해왔듯이 각 나라에서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영화 승리호의 주인공들처럼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직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며 애니메이션 월이처럼 지구 전체가 쓰레기장이 된 모습과 대기권 밖 우주 역시 우주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구에 자신들을 가둔 인류라는 뜻하지 않은 디스토피아를 맞이하지 않게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각 국가들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계란씨가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